하나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이델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지금 최근에 3거래일 정도 시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 공부는 언제 해야 할까요? 바로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주식 공부를 하고요. 상승하고 있을 때는 수익을 보시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지금 조정 시기가 왔을 때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이 놓칠 수 없겠죠. 주쌤의 강의 꼼꼼하게 들으시고 또 이러한 종목들 발굴하셔서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주쌤이 또 좋은 강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에 앞서서요. 주쌤의 차트마스터 강의를 따라오시려면 주쌤과 똑같이 차트 설정을 하시고 따라오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색색깔의 여러 가지 매물대 차트도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각종 보조지표가 설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마다 차트 설정한 방법들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 가격 이동 평균선만 하더라도 전문가 분들마다 보시는 선들이 각기 다르기도 하고요. 색상 설정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를 앞으로 따라오실 분들은 주쌤의 차트 설정 똑같이 설정하시고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주쌤의 차트 설정법 강의 제가 톡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쌤 톡방에 들어오는 방법은요.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갖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넘어오시거나 그마저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보내주시면 역시나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톡방에 현재 코드명이 지금 걸려져 있거든요. 1004 네, 1004 입력하셔서 넘어오시면 주쌤의 차트 설정법 영상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설정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주말 동안에도 재방송이 나가더라고요.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월요일 장전에 차트 설정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쌤이 준비해온 강의는요. 추세전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캔들 강의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캔들 강의를 한 4강 정도 연이어 오고 있습니다. 1강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2강부터 지금 5강까지 캔들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캔들 강의는 주쌤이 무궁무진하게 더 풀어볼 수 있는 강의이기도 하지만 지금 거의 한 4강 정도 제가 캔들 강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캔들 강의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주식 관련된 패턴 공부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보조지표 강의까지 제가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 강의 지금 마지막 시간인 만큼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난 시간 캔들 강의 복습 진행하면서 오늘 이어서 오늘은 도지 캔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거든요. 도지 캔들 강의까지도 같이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양봉과 음봉에서 이제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세 가지 용어 있죠.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봉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아래에서 위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볕 양자를 쓰기 때문에 태양을 제가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아래에서 위로 가기 때문에 시가는 몸통 아래에서 시작이 되고요. 종가 같은 경우에는 몸통 머리 구간이 종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음봉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어디로 간다고 말씀드렸나요? 방향성이 아래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늘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통 위의 구간, 머리 구간이 시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몸통 아래 구간이 종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봉과 음봉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양봉과 음봉에서 파생되는 8가지 캔들들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주쌤의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지금 현재 복습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캔들 강의 처음 보신 분들은요. 앞선 강의들 다 녹화 있으니까 너튜브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간략하게 제가 복습 도와드리자면 일단은 양봉의 방향성은 아래에서 위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가 구간을 찾을 때는 몸통 아래 구간을 기점으로 시가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캔들이 막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렸을 때 헷갈려 하시지만
있지만 사실 이제 몸통의 아래 구간을 찾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봉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위에서 아래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식과 구간은 다 위에서 시작된다. 몸통, 머리 구간에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런 이제 캔들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앞에서부터 살펴보자면은 주가가 장중에 쭉 상승해서 마감이 나왔다 한다면은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캔들 같은 경우에는 망치를 거꾸로 해놓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역망치 캔들. 역망치 캔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 구간에서 시작해서 장중에 주가가 상승세가 나오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마감이 된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쌤이 양봉 캔들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캔들, 이 장대 양봉과 역망치 캔들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캔들들은 기준봉, 매집봉 강의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캔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캔들 같은 경우에는 망치 모양이죠. 그래서 망치형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부터 시작해서 장중에는 사실 음봉으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시가 구간 위로 올라오면서 시가 이상으로 올라와서 마감됐을 때, 그러니까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을 때 이러한 망치 캔들이 뜨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캔들 같은 경우는 위아래 꼬리 캔들인데 팽이형 캔들이라고도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가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시나 아래 꼬리가 나올 때는 원래는 형태가 음봉의 형태로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시가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세가 나왔다가 역시나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면서 마감이 된 형태. 그래서 팽이형 캔들의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음봉 캔들 같은 경우에는 장대 음봉은 장중에 주가가 한없이 하락했을 때 뜨는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방향성은 아래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고가권에서 터졌을 때 장대 음봉이 나오면 매도 관점을 유지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캔들. 이 두 번째 캔들도 역망치 캔들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별이 돼서 떨어지는 캔들. 그래서 고가권에서 이러한 캔들들이 떴을 때는 피하셔라. 내지는 매도 관점 유지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캔들입니다. 바로 유성형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유성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 주가가 시가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원래 양봉의 형태를 띠다가 시가 구간을 이탈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마감이 된 형태, 이런 형태가 유성형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유성형 캔들이 고가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매도 관점을 유지하셔야 되는 아주 아주 중요한 캔들. 그렇기 때문에 주쌤이 별표 쳐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음봉 매매 기법에서도 이 유성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매집봉의 역할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 구간 잡을 때 이후에 이러한 이제 유성형 캔들이 뜬 기점을 토대로 목표가도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캔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형 캔들, 행잉형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다가 대기 매수세,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이 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교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가권에서 떴을 때 추세 전환 시그널로도 볼 수 있는 캔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봉 캔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캔들은 팽이형 캔들. 팽이형 캔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가 대비해서 주가가 장중에 양봉 형태로 올랐다가 시가 구간을 깨고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왔다가 다시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된 형태. 이러한 형태가 팽이형 캔들이라고 말씀드렸고 팽이형 캔들이 역시나 고가권에서 떴을 때는 매도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8가지 캔들들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중요한 캔들들 제가 4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고가권에서 떴을 때 위험한 캔들들, 매도 사인을 우리가 유출을 해봐야 되는 이런 캔들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워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복습하면서 따라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인 내용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전에서 접목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내 걸로 체득시키면서 완전하게
이 캔들들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지 캔들에 대해서 제가 배워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캔들 8가지나 있는데 또 캔들이라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지 캔들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도지 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몸통이 없습니다. 자, 이전에 앞선 캔들들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다 몸통이 있었던 형태였는데 도지 캔들 같은 경우에는 몸통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캔들을 도지 캔들이라고 부르느냐? 이 도지 캔들은 네 가지 종류가 있고 각기 역시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지 캔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죠.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 일단은 첫 번째로 몸통이 없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시가와 종가가 같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도지형 캔들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앞에 있는 도지 캔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지 캔들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나요? 네, 십자형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십자 캔들 같은 경우는 1대1 비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캔들의 형태가 이렇게 길게 십자로 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장중의 변동성이 그만큼 강하게 나왔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그냥 십자로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장중의 흐름이 어땠냐라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자, 장중의 시가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상승세가 나왔다가 다시 시가를 이탈해서 하락세가 나왔다가 종가 때 마감이 이렇게 된 형태. 반대로 이 십자 캔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아래로 시가 대비해서 주가가 아래로 떨어졌다가 역시나 시가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세가 나왔다가 다시 종가가 시가 구간에서 마감된 형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장중에 이렇게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종가가 시가 구간에서 마감이 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십자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지 캔들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추세 전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그런 캔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가권에서 떴을 때는 주가가 아래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가권에서 떴을 때는 역시나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십자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별표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습이 약간 좀 거시기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뭐냐? 비석의 모양과 같다 해서 비석형 캔들이다라고 불립니다. 역시나 시가와 종가가 똑같이 마감이 된 형태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장중에 주가가 움직였냐라고 봤을 때 장중에 시가 대비해서 주가가 양봉의 형태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락세가 나오면서 종가 마감된 형태, 이러한 형태가 비석형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비석형 캔들은 이제 어떨 때 많이 나오느냐? 주가가 떨어질 때 이러한 비석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도망을 치셔야 됩니다. 애도의 캔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은 하락하고 있을 때 비석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피해야 되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요. 예외가 또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면은 저가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저가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는 상승 전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비석형 캔들이 보통은 고가권 내지는 떨어지고 있을 때 많이 쓰이는 캔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매도 관점을 유지하셔야 되는 그런 캔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윗꼬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가에서 조금 더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캔들이 됩니까? 네, 바로 유성형 캔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유성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가권에서 별이 돼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석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로 하락 시그널로 쓰이는 그런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다음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습이 이제 T자 모양이긴 한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어떤가요?
자, 잠자리형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승권에서 많이 뜨는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가권에서 떴을 때도 역시나 상승 전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캔들이라고 볼 수 있고,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중에도 이렇게 잠자리형 캔들로 뜰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자리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 대비해서 매도세가 나옵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다가 다시금 반발 매수세와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된 형태. 그러니까 비석형 캔들과 반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시그널로 볼 수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잠자리형 캔들도 역시나 별표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나요? 네, 일자형 캔들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러한 일자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떨 때 쓰이느냐? 점상을 가거나 내지는 점하를 가거나 내지는 거래 정지가 되었을 때 움직임이 없는 상태일 경우에 일자 캔들이 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지금 현재 도지 캔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실전 사례와 예시 종목을 통해서 도지 캔들이 캔들 차트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사례에 앞서서 아직도 주쌤의 차트 설정법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차트 설정법 영상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하단에 보시면 지금 현재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어플을 켜시면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방법도 어렵다 하시면은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때는 코드명이 걸려져 있습니다. 주쌤이 또 다 퍼드리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주쌤은 천사이기 때문에 1004 코드명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이 강의 끝나고 나서 바로 차트 설정법 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지금 재방송이 나오고 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재방송 통해서 지금 톡방에 넘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월요일 장전에 이 차트 설정법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QR코드 통해서 톡방에 넘어오시는 동안 물 한 잔 마시고 2부 실전 사례들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5강 도지 캔들 매매 기법에 대해서 강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도지 캔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 시그널로 또 많이 알려진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수록 또 차트상에 떴을 때 종목들 잘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매매 타점 잡을 때 특히나 추세 전환이 되고 있는 종목인지 알아볼 때 이러한 도지 캔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삼성전자가 대세 하락장에 나왔을 때 2019년도 이때 삼성전자가 도지형 캔들이 뜬 적이 있었는데 최저 구간에서 제가 삼성전자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소개를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과거 차트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삼성전자 차트 흐름을 보니까요. 도지형 캔들이 떴더라고요. 자, 지금 화면 잠깐 당겨서 보도록 할까요? 자, 삼성전자 차트 자세히 당겨서 보시면 자, 삼성전자의 지금 최저점이 어디냐? 삼성전자의 최저점은 바로 이제 지난해 9월달 경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달 경에 51,800원 구간대를 찍어줬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 흐름과 커플링이 되는 그런 이제 종목군이기도 하죠. 작년에 이제 12월달 경에 시장이 하락세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역시도 주가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기도 했었는데
자, 이럴 때 저가권 구간에서 떴을 때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지 캔들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십자형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저 구간에서 우리가 찾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앞전에 최저 구간에서는 일단 도지 캔들이 뜨지 않았는데 시장이 이제 폭락했었던 그 지점에서 12월에서 지금 1월로 넘어가는 시점, 이 시점에 보시면은 도지 캔들이 두 개가 연속으로 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이 역시나 추세전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삼성전자에서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 도지캔들 이후로 어떻습니까? 저점을 높이면서 역시나 상승 추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도지캔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더라도 삼성전자 매수하는 거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추세전환 시그널을 찾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캔들 시그널도 우리가 알아둔다면 상당히 유익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삼성전자에서는 이러한 추세전환 시그널이 도지 캔들로 잘 발현이 되는 만큼 앞으로 삼성전자를 매매하실 때, 물론 지금은 추세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나중에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고 다시 추세전환 되는 구간에서 이러한 캔들들을 또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트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차트는 SK 하이닉스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SK 하이닉스 역시도 도지 캔들이 떴더라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차트 공부할 때 어떻게 차트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 상한가, 하한가 내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HTS로 검색할 수가 있거든요. 검색한 종목들 쭉 하나씩 눌러보면서 어떤 종목의 도지 캔들이 어떤 구간에 떴는지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보는 그런 연습부터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주가 흐름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도지 캔들이 어떤 구간에서 떴는지 이제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당장에 이러한 캔들 시그널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지만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러한 캔들 시그널을 찾아보는 연습부터 하신다면은 나중에 이후에 이러한 캔들들이 떴을 때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 도지 캔들이 떴는데 어떤 구간에서 떴느냐? 자, 최저 구간에 보니까 73,100원까지 SK 하이닉스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구간에 십자형으로 도지형 캔들이 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1:1 비율의 십자 캔들보다 위아래 꼬리가 길게 나온 십자형 캔들일수록 변동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는 거고요. 신뢰도 측면에서도 1:1 십자형 캔들보다 이렇게 긴 위아래 꼬리 십자형 캔들이 신뢰도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 역시나 이러한 십자형 캔들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보니까요. 3월 구간에서 주가가 다시 반등 나오면서 W자 파동으로 지금 그려주고 있는데 이 W자 파동 구간에서 역시나 도지 캔들 이렇게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추세 전환되는 구간들마다 도지형 캔들이 뜨면서 반등이 나온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한다면은 도지 캔들이 뜨고 난 이후에 종목들 공략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은 참고하시라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실전 사례에서도 주쌤은 역시나 십자형 캔들 많이 써먹기도 합니다. 자, 이 세아베스틸 지주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2월 달에 제가 제시를 도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세 전환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십자형 캔들은 어떤 구간에서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래에서 십자형 캔들이 뜰 경우에는 추세 전환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저 구간에서 이러한 십자형 캔들이 떴는지를 확인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과제를 드리자면 이러한 십자형 캔들이
최하단에서 떴을 때 그리고 최고가에서 떴을 때 그러한 캔들들이 뜬 차트를 찾아보시라고 제가 과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아베스트 지주 같은 경우에도 최저 구간에서 이러한 십자한 캔들이 뜨고 난 이후에 대량 거래량이 수반돼 이러한 기준봉, 매집봉이 뜨면서 단숨에 상승세가 나오면서 역시나 주쌤이 4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던 이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자형 캔들이 떴을 때 당장 공략하지 않더라도 십자형 캔들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종목들 공략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일단 십자형 캔들이 떴다는 거는 주가가 최저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역시나 다음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함께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도를 하고 나온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십자형 캔들 중에서 신뢰도가 높은 캔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위아래 꼬리가 긴 십자형 캔들, 이런 캔들이 신뢰도가 더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십자형 캔들이 어디에 떴나요? 고가권에서 떴을 때에는 역시나 우리가 매도 시그널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제 팽이형 캔들과도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몸통 구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팽이형 캔들 내지는 지금 십자형 캔들이라고 보시는 게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것은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세가 강력하게 만나는 이런 구간대 그리고 특히나 대량 거래량이 곧 또 매도 거래량이 터질 때는 남들이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해주는 포지션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런 구간에서는 부분적으로 입절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형 캔들이 고가권에서 떴을 때는 우리가 매도 관점을 유지한다. 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중에도 리뷰를 도와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쌤의 이러한 또 종목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다 방송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실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방송 때 공략 도와드렸던 종목들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지캔들 관련된 예시 차트들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 차트를 찾다가 제가 이제 수익 낸 종목 아니고 뭐 점하로 떨어진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이제 예시 차트를 또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최대한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들 예시로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브리핑 도와드렸던 종목들 어떤 관점으로 가져가라 이런 부분들이 다 증거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전 사례 차트 위주로 설명을 도와드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십자 캔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그널이긴 한데 자, 다음 지금 도지 캔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석형 캔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석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떨어지는 하락 시그널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잠자리 캔들 같은 경우에는 날아가는 캔들이기 때문에 상승 전환 시그널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석형 캔들 자체가 장중에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세로 인해서 종가 마감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조금만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더 나오게 된다면 유성형 캔들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시그널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뉴질레파마라는 차트인데요. 뭐 기업에 대한 뭐 설명,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은 좀 차치를 하고요. 이러한 캔들들이 어떤 구간에서 떴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 잠깐 땡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주쌤 강의 들으면서 스스로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비석형 캔들 어디 있나요? 네, 바로 이렇게 지금 개파락해서 떨어진 구간. 자, 이때는 사실 장중에 점하로 한가를 갔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래는 장중의 흐름이 이렇게 일자형 점화 캔들로 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구간이 단기적인 악재일 수 있어. 나는 이러한 구간에 악재 매수를 하는 그런 투자자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이러한 이제 일자형 캔들이 어떻게 되냐? 양봉 형태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양봉 형태로 올라오다가 다시금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이 양봉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영망치 캔들로 변하면서 최종적인 마감은 이렇게 비석형 캔들로 마감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러한 일자형, 점하로 떨어진 캔들이 장중에는 매수세로 인해서 이렇게 양봉 형태로 떴다가 다시 매도세로 인해서 영망치 캔들로 변화된 후 최종적인 마감이 이러한 비석형 캔들로 마감이 된 거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장중에 캔들의 모습이 계속 변화합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하셔서 캔들을 관측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비석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또 어떤가요? 주가는 더 떨어졌고요. 사실 이렇게 비석형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 포지션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도망치셔야 됩니다. 이때 도망치셨더라면은 지금 보세요. 띠 지금 일자 캔들로 가고 있죠. 이거는 뭡니까?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심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캔들 시그널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좀 매도를 포지션을 잡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캔들 시그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또 사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MS 오토텍이거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수익 내고 나왔다고 감사하다고 톡방에 우리 시청자분이 감사 인사를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가 목표 주가를 잡아드렸었는데 딱 목표 주가를 터치하면서 비석형 캔들로 떨어지더라고요. 자, 제가 비석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단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상승 전환 시그널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비석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이런 단기 고가권에서 출현을 했을 때는 매도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MS 오토텍 매도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주쌤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으시는 애청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캔들이 떴을 때 딱 고가권에서 머리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실 수가 있었죠. 물론 우리가 뭐 머리라는 거는 나중에 과거의 흐름 지나가 봤을 때 알겠지만 적어도 단기 고가권에서 이렇게 매도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매도를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이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캔들 시그널만 아시더라도 매도 포지션 잡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 고가권에서 지금 비석형 캔들. 이 비석형 캔들이 지금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오게 되면은 하늘에서 별이 돼서 떨어지는 유성형 캔들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비석형 캔들이 매수세가 장중에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종가상 시가 구간에서 마감이 된, 그러니까 매도세가 나오면서 마감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고가권을 떴을 때는 매도 시그널로 포지션을 잡아가시는 게 좋다. 이 부분들 체크를 꼭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차트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차트 같은 경우에는 동양 EMP라는 차트입니다. 자, 이 동양 EMP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비석형 캔들이 어디에 떴냐? 자, 비석형 캔들은 제가 하락 시그널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성형 캔들과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들 움직임을 봤을 때 자, 어디에 지금 비석형 캔들이 떴는지 잠깐 좀 당겨서 보도록 할까요? 자, 어디에 이 비석형 캔들이 떴을까요? 비석형 캔들이 어떤 구간에 떴을 때 우리는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자, 당겨서 보니까요. 1월 구간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구간 보니까 매도 거래량이 1, 2, 두 번이나 떴습니다. 그것도 대량 거래량이 터진 시점이 1월 중순경이었거든요. 근데 이 1월 중순경에 대량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 캔들을 보니까 역시나 비석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비석형 캔들이 나왔을 때는 역시나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이 주가의 움직임이 최고점에서 뜬 거는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비석형 캔들이 뜬 거거든요. 이러한 지금 움직임이 유성형 캔들의 움직임과도 마찬가지인데 유성형 캔들에서도 제가 이러한 캔들은
매집봉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집봉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매집봉이 뜬 이유는 뭐냐? 바로 앞전 구간에 있는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석형 캔들 내지는 유성형 캔들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이후에 이러한 이제 밑꼬리 구간, 이 밑꼬리 구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목표 구간으로 삼고 이러한 밑꼬리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는 추세가 상승 전환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양 EMP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봤을 때 이 앞전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번에 일단은 매물 소화를 하는 비석형, 유성형 캔들의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후에 종목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지금까지도 추세상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금 고가 기준으로 20%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캔 캔들이 나왔을 때 당시에 공략을 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러한 캔들 움직임들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유추를 하면서 종목의 타점을 잡아가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비석형 캔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비석형 캔들 제가 계속해서 하락 시그널로 보셔야 된다. 매도 사인으로 우리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 공부가 참 재미있어요. 변수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까지도 우리가 알아야지 그 착오가 없기 때문에 변수까지도 꼭 알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비석형 캔들 어디에 떴는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비석형 캔들 어떻습니까? 자, 이 신규 상장일 첫날, 신규 상장일 첫날 대량 거래량이 뜨면서 비석형 캔들이 떴습니다. 제가 이 비석형 캔들이 추세 전환 시그널로 갈 수 있는 정말 그 유일한 시기가 하단에서 주가가 하단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상승 전환 시그널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유일한 예외 상황도 있다라는 점 이렇게 접목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라운텍 차트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또 도지 캔들이 또 추세 전환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상승 구간 이후에 눌림목 구간, 눌림목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는 구간 자세히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이미 앞에서 배운 도지 캔들, 십자형 도지 캔들을 떴죠. 십자형 도지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세 전환 시그널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 캔들이 제일 중요한 이러한 변곡 구간에서 떴을 때는 추세 전환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방향성을 우리가 가늠할 때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캔들들도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캔들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의미 있는 캔들 찾는 게 이게 고수와 내지는 아마추어의 차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장 이 차트 강의에서 기본이 되는 게 캔들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정말 캔들만큼은 제대로 잡아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 4강 정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캔들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복습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중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쌤의 차트 설정법 제가 톡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형형 색깔의 지금 매물대 차트라든지 이동평균선 그리고 뭐 밴드, 볼린저 밴드 이런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 주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주쌤과 똑같이 차트 설정을 하셔야 계속해서 차트마스터 강의를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주쌤의 차트 설정법은요. 제가 강의 끝나고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올 겁니다. 이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갖다 대시면 링크가 나올 텐데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772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검색하셔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코드명이 걸려져 있거든요. 1004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 생방송 11시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설정 강의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월요일 장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역시나 차트 설정 장전에 받아보시면서 설정 똑같이 하시고 매주 월요일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강의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음 사례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승전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잠자리형 캔들인데요. 잠자리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을 때 많이 뜨는 그런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자리형 캔들 어디에 떴나요? 잠자리! 자, 보니까 지금 이화산업 바로 이 구간에서 잠자리형 캔들이 떴죠. 잠자리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종목도 처음에는 점상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상으로 갔다가 다시 이 캔들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장중에 주가가 이렇게 음봉의 형태를 띄다가 다시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겠죠. 점점 올라오면서 최종적으로 시가와 종가가 똑같이 마감이 된 형태로 변화하면서 이렇게 잠자리형 캔들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가 대비해서 매도세가 나왔다가 종가 구간이 시가 구간으로 마감이 된 형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도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팬이형 캔들이 고가권에서 떴을 때 매도 시그널로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잠자리형 다음에 이러한 팽이형 캔들 위아래 꼬리가 또 길게 떴죠. 그만큼 신뢰도가 강한 캔들이기 때문에 팽이형 캔들이 떴을 때는 매도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바로 캔들 강이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차트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400%대 수익을 내드린 종목인데 역시나 상승세가 강하게 나올 때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그것도 잠자리형 캔들이요. 그러니까 더 날아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잠자리형 캔들이 보통 뜰 때는 점상의 형태로 올라가고 있을 때 이렇게 날아가는 형태로 도지 캔들이 뜨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오더라.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예시 차트도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잠자리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상승전환 시그널, 상승세가 나올 때 나오는 시그널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잠자리형 캔들이 하락, 제일 아래 구간에서 역시나 십자 캔들처럼 제일 아래에서 떴을 때도 역시나 추세 전환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이제 몸통 구간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보면은 매수세가 장중에 강하게 올라오면서 마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나왔다가 매수세로 지금 마감이 된 형태, 그러니까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하단에서 대기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잠자리형 캔들이 최하단 구간에서 나왔을 때도 역시나 상승전환 시그널로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다음 캔들 같은 경우에도요. 인포뱅크 최저 구간에서 이러한 잠자리 캔들 출연하고 나서 이후에 주가 상승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캐치를 하시고 종목 공략을 이렇게 기준봉 매집봉이 떴을 때 공략을 하신다면은 이러한 6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캔들 시그널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자형 캔들. 일자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점 상의 형태 내지는 점 하의 형태로 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도지 캔들 배우니까 이 캔들 모습 보이지 않나요? 비석형 캔들이 떴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상 매도를 해주셨다면 점화까지 가는 일 없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마만큼 캔들 시그널 도망쳐야 하는 그런 시기에 잘 도망치는 것도 요령이더라. 그래서 이러한 캔들 시그널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최저 구간에서 십자 형태의 캔들이 뜨고 나서 주가가 행보세가 나오거든요. 이 이후에 주가가 다시 반등을 주는지는 추가적으로 시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지 캔들이 또 바로 떴다고 아 지금 최저 구간이구나 라고서 들어가기보다는 뜨고 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최저 구간인지를 가늠하면서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진 다 왔는데요. 마지막은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투자 대가 선생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분이 가장 또 유명한 명언을 하셨는데요. 주식을 산 뒤에 수면제를 먹고 10년 뒤에 깨어나라.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유명한 투자 격언을 하신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하신 얘기 중에서 저는 이 얘기가 가장 와닿더라고요. 첫째도 경험, 그리고 둘째도 경험이다. 그래서 주쌤이 알려드리는 이러한 캔들 강의들은요, 물론 제가 이론을 기반으로 하기도 했지만 또 주쌤이 실전 사례에서 이런 캔들들이 이렇게 쓰이더라라는 부분들도 좀 다채롭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배우시다 보면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론은 이론일 뿐 실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싸워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들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경험치를 축적하셔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의 이런 투자 대가 선생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분들의 주관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매주 월요일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를 선택하셨다면 주쌤의 이 차트 설정법까지 잘 설정하셔서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더 주쌤의 차트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 도와드릴까 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예, 카메라 켜셔서 어플 키시면 요즘에는 링크가 다 바로 뜨거든요.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내지는 이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문자 보내는 거 똑같거든요. 문자 전화번호 입력란에다가 샵 3772 입력하시고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주쌤의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드명이 걸려져 있거든요. 1004 입력해서 들어와 주시면 제가 강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바로 차트 설정법 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차트 설정법 영상 보시고 잘 따라오시고요. 톡방에 계시면 제가 계속해서 공부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강의한 내용도 주쌤이 PDF 파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공부하신 내용들 복습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주쌤이 동그라미 친 부분들 직접 다시 한번 더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동그라미 치면서 도지형 캔들이 아 이런 구간에서 나왔구나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쌤의 이 캔들 강의는 오늘 시간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이평선이라든지 보조지표 강의들 여러 가지 또 좋은 강의들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